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112 대책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제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대출특 특례조항 역시도 3년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었는데 해당 대출특 특례조항도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대책이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26일자 대책안입니다.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번 보완 방안에서는 다른 사항도 있었습니다. 바로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내용인데요. 법인을 활용한 투자를 다시 부활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존 법인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지만 공익적인 성격이 인정되는 법인에 한해서만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해주겠다라는 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H나 SH와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등은 중과세율 미적용 및 기본공제 부과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다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츠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 배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안이 나온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개인 법인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바라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한 대체주택 특례조항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대체주택 특례조항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입주권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조항이 존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분양권도 2021년도 1월 1일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 분양권에 대한 특례조항 역시도 만들게 되었는데 해당 조건은 대체주택이 준공으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요건을 주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례 처분 기한 역시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안이 이번 대책 안입니다. 해당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일시적 2주택 쟁점 사항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고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9.13 대책, 2019년도 12.16 대책으로 인하여 2년으로 줄고 1년으로 줄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최근 11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모두 다 3년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일전 112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2 대책에 대한 영상 댓글에서도 나왔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대체주택 특례조항 같은 경우는 어떠냐라는 질문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행령 조문 자체가 다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대체주택 특례조항 같은 경우는 156조의 2의 4항 규정이다 보니까 애초에 조문 자체가 다르고 해당 대체주택 특례조항은 원래부터 2년이었었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규정이 이번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면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3항 규정에 있습니다. 종전 A주택이 있었을 때 1년 텀을 두고서 B입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종전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해당 조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시적 2주택 조항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갈 때도 계속적으로 3년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분양권도 이번에 같이 변경이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만든 특례 중 하나가 156조의 3의 2항 규정 역시도 해당 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조항과 똑같이 종전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를 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규정이고요. 보다 심화 규정이 있는데요. 일명 재개발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조항입니다. 해당 대체주택 특례조항은 사례를 1과 2로 나눠서 보는데 먼저 가장 쉬운 사례 2 같은 경우는 종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한다. 그럼 이 재개발 재건축에 실제로 거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해당 재개발이 완공된 이후로 종전주택을 처분해도 비과세를 주는 혜택이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언젠가는 이주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대체로 거주할 주택을 사겠다. 그때 종전 재건축이 완공되면 종후주택을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주는 혜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게 사례 2번이고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의 4항 규정인데요. 해당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우선은 세법적으로 입주권에 대한 정의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해당 입주권이 준공이 나게 되면 준공으로부터 종전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 처분기간을 늘려주는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택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비주택에 입주를 해야 되고, 비입주로부터 1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해당 대출혜택 특례 조항 자체는 원래는 1년 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15일에 분양권에 대한 특례 조항을 개정하면서 입주권에 대해서도 1년 텀을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대체혜택 특례 조항 관련해서는 일전에 설명한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자, 여기까지가 기본사항이었는데요. 여기서 비주택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처분 조항이 3년으로 변경되었고, 비주택 준공으로부터 2년 내 비주택 입주를 해야 되는 것을 3년으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 중 하나가 소급 적용해주냐라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급 적용도 해줍니다. 이번 대책 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주택 처분 시점이 2023년 1월 12일 이후라고 하면 종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3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해당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대책 안에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해당 사항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보니까 국회 논의 없이 2월 중에 바로 개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게, 4항 규정 말고 5항 규정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요. 해당 규정 역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 소유자가 이주를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비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A가 추후 준공이 되게 되면 원래는 2년 내에 비주택을 처분했어야 되는데 해당 조건을 3년으로 늘려주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A주택 역시 2년 내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3년으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대체주택 특례조항 5항 규정 역시도 자세한 사항을 일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 늘어난 것 자체는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의문이긴 했었습니다. 해당 대체혜택 특례조항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2년이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처분 기간 자체가 여유가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3년으로 연장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체혜택 특례조항 자체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 난 상태에서 준공되기까지가 못해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준공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복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년 정도로 길게 보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조항과 다르게 해당 대체혜택 특례 조항 역시도 3년으로 늘려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 혜택을 보다 더 연장시켜준 것은 분양권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간 이유로 만든 특례 중 하나가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의 3항 규정인데요. 원래는 156조의 3 자체가 없었다가 새롭게 만들었는데, 해당 조항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해당 비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 역시도 3년으로 연장시켜주고 실입주 의무도 3년으로 늘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분양권 취득자 입장에서는 종전에 2년 내 입주라고는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를 맞추게 되면 최소 2년을 거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준공 떨어지면 바로 입주해야 되는데 한 텀은 전세를 돌릴 수도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이 워낙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분양권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3부동산 대책도 발표가 되면서 각종 분양권에 대한 규제들을 대거 해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156조의 3의 3항 규정 역시도 3년으로 변경을 하였는데, 해당 조항 자체가 156조의 2의 4항 규정을 그대로 복사한 규정이다 보니까 역시 입주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 또 다른 규정 중 하나였었던 5항 규정 역시도 3년으로 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부 대책이 세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 조항 자체는 대상자들도 워낙 협소하고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는 더 적다 보니까 아주 지역적인 규정인데요. 이런 부분까지 개정하는 것 자체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현재 규제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 이렇게 네 지역이 남아 있는데 해당 지역들에 대한 규제가 언제 해제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강남권의 분양 물량들도 지금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둔촌 주공과 같이 분양시장 분위기에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강남 3구와 용산 역시도 규제지역에서 해제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뚜미! 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월 26일자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대출특 특례 조항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정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강남 3구인 용산에 대한 규제지역 역시도 향후 분양시장 분위기에 따라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